이경실 남편 최명호 성추행 징역 2년형 신상 공개 검찰 구형. 오늘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명호 씨가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의 신상정보 공개를 구형받았다고 하는데요. 14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모 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속행됐다고 합니다. 한편 이날 검찰은 피의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최 씨에게 징역 2년의 신상정보 공개를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최 씨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 사실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외부 언론 인터뷰는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는 단계에서 인정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최 씨가 4차에 걸친 술자리로 사건 당일 술이 술을 먹는다 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며 술이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를 참작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 씨는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이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판사는 2월 4일 판결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하고 퇴정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판사는 피고 최모 씨에게 1차 공판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최모 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합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 3부에 따르면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과연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